엔찬트. 오. 오. 하요하요. 하요하요 유형입니다. 오늘은 커스텀에서 마크방 25트를 한번 시도해볼게요. 25번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혼자인가? 뭔 소리야? постойте! 뭘 한 거야? 제 스킬 같은데? 뭐야? 르샬라 있었어? 그 러시아어가 르샬라였어? 그럼 이거 레이더란 거 아니야? 레이더들 아니야. 그렇네. 마크방 안 털렸네. 제가 레이더랑 싸우다가 복부가 나간 거였어. 개꿀띠. 좋았어. 3트. 3트. 오. 오. 역시 일빠가 좋아.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총알이 날라오면서 헤드 한 대 초탄에 맞고 죽고 머니 케이스 뺏기고 그런 그림 예상해 봅니다. 넘어갈게요. 누구 왔나? 발소리 들었는데? 보스 떴나? 누가 왔나? 야! 너가 먹어도 되는데 마크방은 내가 파야겠어. MK 뭐 총알 같은 거 하나 있나 보네. HP탄 택시 안 나왔고 사람이 왔었네. 일단 10트는 채웠네요. 근데 또 헤드냐? 아, 니들은 뭐 헤드 빼고는 안 맞아? 총이? 아, 프로게이머들밖에 없나 봐. 내가 그동안 오해를 했네. 이 게임 제가 핵이 많은 줄 알았는데 핵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프로게이머가 많으시네요. 그냥 무조건 쏘면 무조건 헤드야. 다들 에임이 못해도 다들 개고수인 것 같아. 내가 그동안 몰랐어.
이렇게 고수들이 많은지. 중요한 거는 스폰 장소가 안 좋아서 마크방은 늦은 것 같다. 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후두두두두 총질할 거예요. 어? 조용한데? 어? 아무도 안 왔어. 대박. 머니 케이스, 탄창 케이스. 아, 머니 케이스는 탄창 케이스, 총알 케이스. 황금 고블린까지는 아니고, 뭐 머니 케이스도 아니고. 머니 케이스 정도는 돼야 황금 고블린이지. 그냥 고블린이라고? 그냥 고블린은 또 너무 싸고, 고블린보단 부자니까. 약간 부유한 고블린? 죽었네? 미친. 잠깐만, 저 이 새끼 핵쟁이야. 아, 이 새끼 핵쟁이야. 저기 숲을 속에 저걸 어떻게 죽여? 아니, 숲을 속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는 몰래서 숲을 속으로 총을 놔가지고 죽이고 있네. 이 새끼 핵쟁이야. 유짱 뛰어, 도망가, 도망쳐. 아니, 숲에 사람 있는 것도 소름이 돋는데 그 와중에 그걸 죽이고 있네. 발소리 났어요? 스케브였구나. 스케브. 어? 막 지금 아래층에 사람 왔네요. 자, 빠르게 그 뭐지, 아스발 주었고요. 이미 올라가서 마크방까지 간 것 같은데? 어? 아니네? SR25 루샤스 SV98 외워두세요.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. 르사스 S에 일단 패신 없고 르사스 SR25 오야 이걸 또 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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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. 미친 핵쟁이 새끼. 니네 헤드 잘 쏘는 게 아니라 핵쟁이였구나. 얘네들 어쩐지 헤드 진짜 드럽게 잘 쏘더라. 어쩐지 헤드 드럽게 잘 쏘더라. 아무튼 어쨌든 먹었으니까 상관없어요. 자, 오늘 25트를 다 했고요. 결과가 이렇습니다. 머니 케이스 하나, 암호 케이스 두 개, 독태 케이스 세 개, 탄창 케이스 하나. 케이스류는 이렇게 나왔고요. 오, 1,000만 원. 일단 수익이네요. 결론, 마크방을 25트를 하면 돈을 번다.
마크방을 25트에서 25댄스를 하면 돈을 번다. 이게 결론입니다. 제 인레이드 붙은 것들은 붙은 대로 팔고 안 붙은 거는 그냥 상점에 던지고 이러면서 했는데도 벌써 그 처음보다 돈이 많이 늘었어요. 다 안 팔았는데도. 이거는 확실하게 수익이 생긴다. 궁금증 해결! 그러면 다음 화에서는 리저브에서 적당히 한 개라도 키를 다 쓰는 정도로, 어차피 마크방은 마크방이니까요. 다음 화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바이바이. 아우 힘들었다. 어? 아래 사람 있네. PPTX15 글락. 망했다. 진통제 없는데. 망했다. 아이. 하요하요. 구독, 좋아요.